무엇을 잡고 살아도 그 이상을 보여드려. 나만 아니다. 해! 너야만 해! 퍼플럼 쇼! 우리 김승현 씨가 예. 지난주에 저희랑 처음 합류를 하셨어요. 네. 아! 이게 나도 국물이. 씹어, 씹어, 씹어. 쭉 잘 먹는다. 어, 야, 맛있잖아. 네, 빨리 끊어 주네. 먹는 것보다 빨리 높이 뛰게 해야죠. 아, 맞다, 높이 뛰게 해야지. 아, 그래, 그래. 아니, 높이 뛰게 해야지. 뛰고 해야지. 그럼요. 멀리 뛰기를 보여주세요.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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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뛴다. 매주 높이 뛰게 도전합니다. 스트레칭 먼저 해요. 이것 해놓으면 되겠다, 테이블. 높이 뛰게. 저거에다가. 정해진 거 없이 그냥 막. 예. 아, 이거는 할 수 있지. 뭐 먹는 쇼에서 높이 뛰기가 옵션이냐. 아, 이거 왜 제가 나와갖고 이렇게 프로그램이. 가 있어! 마지막으로 뛰어! 마지막으로 뛰어! 위로 뛰어야 돼. 이렇게 위로. 알겠습니다. 아, 이거. 지금 작가 얘기 들었어요. 이건 쉽진 않았어, 이건. 작가 먼저 뛰어봐. 아, 잠깐만. 작가 먼저 뛰어. 이건 쉽지 않아. 새로 하자고 하시면. 아니, 본인이 안 한다고 너무 쉽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야, 대박이다. 야, 대박이다. 대박이다. 안 그래도 다음 주에 그 드림팀 촬영이 돼요. 다치고 쉬어. 복불복이인지 드림팀 촬영하는 건지. 좋아, 좋아. 오케이. 아, 근데 이거 맨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래. 바지가 불편한 바지 벗고 뛰면 되는데. 그럴까요? 운동할 때도 이렇게 긴장 안 했던 것 같은데. 자, 자! 핫! 장동민. 장동민. 야, 이거 어떻게 넘어? 이거 못 넘어. 가자! 아, 이거 못 넘겠는데? 그까이 사람 한 번 해주고. 제가 예전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 이거 진짜, 야, 무섭다. 이렇게 진짜 무섭다. 발만 동동 부른다. 발만 동동 부른다. 발만 동동 부른다. 멋지게 높이 뛰기를 하고 나니까 지금 스튜디오에 뭔가 변화가 있어요. 뒤에 보시면 원조 벚꿀복셔2 66회 전통의 박준선의 이거 못 읽어요. 읽어주세요. 야, 영화 아무도 못 읽는 거야? 구토. 아무도 못 읽는 거야? 박준선 셰프님의 음식을 먹는 거예요? 제가 복불복절을 하면서 뭔가 욕기 요리사, 뭐 음식 못하는 요리사, 도대체 요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보통 셰프님들 되게 깨끗하면 지저분해 보이는데요? 그래요? 깨재재 셰프가 손은 안 씻고 장갑을 두고 보십시오. 제가 진짜 요리사입니다. 앞으로 그런 말 절대 안 나도록 보여드릴게요. 3주 내내 눈이 안 나왔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뭐 삐져서 그랬나? 아니, 오늘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픈하기 위해서. 대박. 그럼 오늘은 진짜 제대로 된 음식이죠? 제대로 된 박 셰프님의 실력을 볼 수 있거든요. 궁금한데요?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셰프님의 실력. 각종 요리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인 박준선. 각종 영화 드라마에서 요리 자문을 한 박준선.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요? 안녕하세요. 야, 음악 동안 아니 원 재료 맛을 살리는 분 아니겠어요? 예? 쥐면 쥐맛. 두 분은 두 분만. 야, 벌레는 벌레 맛을 살리셨잖아요. 복불복시 하면서 제가 음식 맛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3주 동안 수련을 했어요. 아, 진짜요? 이걸 하면서 실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우리 박 셰프께서 오늘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여러 음식, 네. 그리고 또 작품을 또 소개를 해주실 겁니다. 근데 저 진짜 요리사신 거죠? 예, 뭐 요리사 저희가 한 11년 정도 했어요. 예, 네. 11년 동안 요리를 하셨다. 네. 아, 진짜 자격증이 있구나. 아, 이거는 2007년에 서울 국제요리대회에 나가서. 네.
3위 했던. 이거 외국 사람들도 같이 나와서 대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국제 요리 경연대회인데 한국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11년 동안 상위가 아니요, 그러니까 많이 있는데 올려면 용달차를 불러야 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일단 조그만 하나. 조그만 하나. 아무튼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스페셜로 이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아, 오늘 제 위주로 이렇게. 그럼요. 알겠습니다. 이상해, 이상해. 박셰프 특집으로 함께하는 나만 아니면 너야만 해!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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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진짜 멋진 레스토랑에 왔습니다. 응? 우리나라의 영화나 드라마에 음식 나오는 거에 많은 자문을 해주신 분이고 실제로 요리를 굉장히 잘하신 분이고 오늘 불편해 보세요. 뭔가 요리를 하고 있잖아요. 야, 오늘 뭐 달라요. 어머! 어머, 가스도 안 쓰지. 전기로 하나 봐요, 이제는. 예. 네, 할게요. 여기 막 뜨거운 냄새 지금. 아니, 뭐, 또. 진짜 그 전에 음식 때문에 맛없었고 상처받으셨나. 계속 모이 우리가 막 맛없다고 그러고. 특히, 영화배우 신현준 씨가 굉장히 뭐라고 했어요. 옷 들었다고부터 시작하고. 지저분하다고. 음식 할 줄 아냐고 그러고. 그럼요. 진짜. 음식 만들기 하면 다 좋아? 같이. 진짜 제프님이에요. 싫어하는 영화배우가 신현준 씨라고. 제싫어하네. 표정이 완전 담아졌어. 아 근데 그날 좀 특히 더럽긴 했어. 이상하게 들어왔어. 그날 이거 바꾼 거잖아요. 옷도 바꿨대 얘가? 신현준 씨가 많은 걸 바꿨죠. 자 이제 첫 번째 라운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셰프님. 네. 그래도 오늘 만찬인데. 네. 첫 번째부터 벌칙 음식이 나올 수도 있고. 오. 예, 뭔가 나올 수도 있고. 먼저 선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공개? 야, 뭔가 있대요. 와. 예. 와. 뭔가 좀 주시는 게 하나 있다고. 아, 네네. 그럼요. 주시죠. 네. 나 완전 기대할 거예요. 저도 기대할 거예요, 정말. 아니, 우리 셰프님이 제대로 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글쎄요. 제대로 됐을지 아니면 우리의 허를 찌르고 제작진이 들어올지는 모릅니다. 보통 자기가 음식 만들면 자기가 한번 간을 보면 맛을 보는데 안 봐. 자기는, 왜 자기는 안 보는 거야. 안 보세요. 우리 셰프님은. 그죠, 그죠.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오. 직접 하신 거예요? 네. 냄새 좋다. 제가 방금 했죠. 아니, 왜 이렇게 근데 맛있겠다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벌칙 갖고 막 불안해. 왜 나는 지금 이 안에 뭐가 들었을지. 난 지금 저기 끓이는 게 거의 기름 같아. 아니야, 냄새가. 그럼 이것도 내가 먹어줄까? 백보란 먼저. 냄새가 좋긴 해요. 아, 맛있겠다. 나 진짜 꿀먹에서 이게 역대나 되겠는데? 꿀먹에서 진짜 이런 거 먹는 거 돼, 우리? 냄새. 여기 안에 뭐가 있는 거 같아. 저 빵 안에 뭐가 있나 봐. 맛있다. 맛있겠다. 왜 이러지? 불안해. 우리 이래도 돼요, 진짜? 맛있다. 원래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데 하다 재료가 좀 이상한 거 만들어. 이거 요리야 치즈라는 거 이거 완전. 아, 빵 굽는 게 되게 기술 있어야 돼요. 빵 부끄러운 거예요? 네. 진짜? 치즈보다 더 낫다. 갖다 드릴게요, 지금. 너 치즈보다 낫다 그랬어, 먹어. 먹어. 그거 먹지 말고 먹어. 더 낫다고요. 혹시 네 웬일이야. 요리 이래도 돼? 무슨 일이야? 뭔가 이상해. 불안해. 네. 뭐야? 뭐야? 또 구토한다. 어떡해. 어떡해. 우리 뭐 주려고. 뭐야? 얼굴 봐. 막구랑 많이 틀리잖아. 요리사가 자기 요리하면서 왜 헛것질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얼굴 좀 봐. 뭐 만드는 거야? 나 불안해. 헛구역질. 아, 한숨을 쉬고 그래. 야, 내가 지금 저걸 읽어야 되는 거야? 계속해서 이렇게만 먹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이러면 복불복이 아니야. 우리도 식신원정대 한번 보내줘. 끝났어. 기껏 간 게 해병대야. 좋습니다. 자, 이제 복불복 진짜 선정 게임을 시작합니다. 지금 제 앞에는 6개의 테이블렛이 있습니다. 이걸 하나씩 펴서 뭔가 이상한 사람이 식사를 드립니다. 자, 먼저 백보라. 프로시. 왜 기분도 이상해? 프로시. 아? 뭐 들어있구나. 뭐 들어있구나. 프로시. 응? 원래 포크랑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사이드에 뭐가 없겠다 생각한 거지. 젓가락 같은 거 있지 않을까? 쭉! 프로시. 뭐야? 쭉! 뭐야, 뭐야? 쭉!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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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갑자기 뱀이 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네? 없는 게. 쫙! 프로시. 아, 모양상 이것만 없는 거 같아. 승현!
승희 형 걸려야 돼. 나 이거랑 많이 먹어놔야 돼. 기대해줘. 어, 그래. 나 그거 고르려고 그랬는데 딱 걸릴 것 같은. 그거다 그거야. 오빠가 골라야 좀 걸리는데. 하나, 둘, 셋. 짝 펴주자. 하나, 둘, 셋. 나 그거 고르려고 그랬는데 딱 걸릴 것 같은 거야. 오빠가 골라야 좀 걸리는데. 하나, 둘, 셋. 쫙. 나이스. 아, 아니다. 이거 없는 거 맞아. 다행이다. 자, 이제. 뭐가 있으면. 걸릴 사람은 4명 중에 한 명이야. 어떻게? 아, 없는 게 좋은 거야. 아. 없는 게 지금 안 걸리는 걸까요? 나는 마지막! 정리빈? 이거 고르고 싶었어. 폈는데 손가락. 혈서. 너 걸렸어, 이렇게. 쫙! 와, 왔다! 이렇게. 왔다, 왔다. 왜요? 나 방금 나 봤어. 나 주려고 했던 거죠. 나 주려고 했던 거죠. 나 주려고 했던 거 맞아요. 아, 하지마. 아, 싫어. 아, 싫어, 너. 야, 네가 맨 마지막에 고른다고 했어, 안 했어? 근데 나 마지막에 했어. 알았어, 다 들리죠. 아무도 오지 마. 자, 맨 마지막에 나는 장동 유성무부터 골랐어. 1, 2, 3. 거기서. 나는 맨 마지막이야. 거기서. 강아지처럼. 기다려! 1, 2, 3. 올라! 기다려. 하나, 둘, 셋!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1, 2, 3. 1번! 그게 없어? 원해! 자, 주세요. 하나, 둘, 셋! 왜요? 야, 갈비뿐이 아니야. 진짜 치사해서. 이거 왜 이래? 아니, 왜 MC가 아니야. 동네 형이야. 아, 진짜 동네 형이었어. 아니, 왜 이래? 갈비뿐이 아니야. 동네 형이야. 야, 동네. 섞어. 내가 섞을게. 야, 섞어. 야, 섞어. 야, 섞어. 야, 섞어. 야, 섞어. 그대로 가지고 있어. 아, 동네 치즈라고. 아니, 아, 정말 걸린다. 정말. 나도 안 빠네. 근데 내가 맞다고 해서 모르겠어. 맞지 못 안 돼. 어, 안 돼. 오른쪽 왼쪽. 그럼 안 돼. 이쪽 이쪽이야. 근데 왜 바꾼 거 없어? 없어. 저 몰라요. 완전 똑같아요. 나 진짜 몰라. 왜 저래? 왜 저래? 봐도 몰라. 나 이쪽. 바꾼 게 없어. 그대로야. 나 이쪽. 나 진짜. 같이 피기. 왜 골랐어? 나다. 야, 가격 분명히 안 해. 왜 골랐어? 아이씨. 아! 아! 이거 안 되니까.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아, 진짜. 이렇게 침 닦고. 아, 진짜 이거 초반부터 이거. 초반? 너 첫방부터 장난치냐? 내가 뭐 했어? 내가 웃겨. 내가 뭐 했어? 아, 진짜. 아, 어쩌래. 아, 진짜. 너 셰프 이거. 거의 대박. 아, 대체 어떤 음식일래? 자, 셰프님. 시신요리 나와주십시오. 뭐야. 아, 자, 시신요리 나와있습니다. 저거다 그거 치즈풍도 왔네요. 이상한 치즈, 프랑스 그 치즈. 자. 나한테 아픈 기억이 있는 치즈. 장동민 씨가 드실 퐁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스터 치즈 퐁듀입니다. 랜스터 치즈는 프랑스 북동부에 위치한 랜스터르가 있어 주로 생산되고 있는 치즈로 숙성이 되면서 껍질은 어두운 젓갈색으로 변하고 안쪽은 짙은 밀집색이 됩니다. 레몬향이 섞인 강한 농장 냄새를 풍기는 진한 고기 맛을 냅니다. 독특한 향과 맛을 즐기는 특정 마니아층에서 주로 잡는 치즈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우, 냄새 이게 조금 끓여서 괜찮을 수도 있어. 아, 지금 끓이니까 더 올라오는구나. 아, 쫙쫙 지어주세요. 아, 왜 이래? 얘네가 내가 먹을 건데. 야, 나 꼬치를 만들어 볼까 보다, 이거는. 고람 씨가 골고루.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내가 골고루. 오빠를 좋아하는 아, 그래, 하지 마. 아, 진짜 그렇게 하지 마. 그래, 보람이가 먹는 거잖아, 야. 아, 냄새! 냄새가 심하다고! 러니 보여, 민나. 민나. 보람이가 먹는 거잖아. 왜 이래? 아, 뭘 깨? 아니, 민나. 아, 참아!
수능인가 봐요. 보기가 좋아. 아, 네. 아, 그래. 보잖아. 아, 그 부끄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 보잖아. 아, 진짜만 걸자. 야, 둘이 연인 같아. 이 두 사진 너무 잘 어울리는데. 오늘 맛있는 요리, 이 수능 부부 한번 가져. 뭐, 아니, 지금 맛 없다고. 누나, 누나. 한 입 딱. 한 입에. 누나. 아이, 아, 야, 야, 야. 어, 어. 이렇게 빼면 안 돼, 빼면 안 돼. 혼자 와서 이거. 아. 아. 레몬이 일단 뭐. 레몬이? 레몬. 레몬 없는 거야? 레몬 없어. 레몬 향이 없어? 섞였다. 레몬 향이 섞였다. 아. 에이, 먹을만 하구만. 아, 뭐 하는 거예요? 아, 왜 이래? 아, 왜 이래? 물을 갖다 하나. 아, 혼났어. 아, 콜라, 콜라, 나 면접이야, 콜라. 아, 먹어. 아. 눈봐, 눈동자가 없어. 어머, 어머, 진짜? 진짜 쎄. 야, 웬만한 콧물 안 해. 콧물 안 해, 콧물이야. 아, 죽었어. 콧물 나. 콧물. 너무 커가지고 한 방울 못 참으니까. 씹어야죠. 좀 씹어요. 그렇지, 씹어. 그렇지, 그런다. 의자가 흔들려? 저기 흔들려나 봐. 아니, 어? 조리한 후에 없어졌죠, 많이. 아, 모았다. 아, 모았다. 아, 진짜 써. 진짜 써? 써. 예, 써. 진짜 써. 아. 무슨 맛이에요? 좀 설명을 좀. 구린내 나지 않아요? 아. 냄새가? 어. 원래 그 덩어리 그거보다는 좀 끓여서 그런지 좀 날아가긴 했는데 치즈가 이 입속에서 엉켜가지고 그 냄새가 지금 다 배겼어요. 배겨가지고 이게 다 도려내야 될 거냐. 장동민 씨 첫 번째 미스터 치즈 성공. 요즘 예빈 씨가 관심을 갖고 있는 시사 분야 어떤 게 있습니까? 시사가 뭐? 아, 저 있어요. 네. 어, 알프스 산맥 봉우리. 어, 그게 어쩌세요? 그게 2억에 나왔대요. 응? 2억이 나왔다고? 2억이 나왔다고? 2억 달러예요? 아니면 유로예요? 아니면은 2억 원이에요? 2억 원이에요. 되게 싼 거, 너무 싼 거 아니야? 어, 아니요, 인터넷에 있어요. 한번 해봐야겠다. 인터넷에 나와가지고. 저기요, 아줌마, 저 알프스 봉우리 두 개 주세요. 여기가 이제. 공개방송이니까요. 단돈 1억 9천에 팔아요. 뭐야? 어, 나 정말 매력 있어. 야, 이게 시사냐? 그러면 이건 부동산인데요. 예능인가? 이게 시사냐? 그럼 이게 예능이? 이번에 시식한 음식 공개하고 나서 식사 선택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오세요. 야, 요건 또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건 보라는 거 먹을 것 같다, 그치? 시식한 음식을 먼저 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올 때 열어줄게요. 당당하게 돼요. 선 공개. 음식! 음식! 이야. 나 와, 생각보다 올랐다? 설마. 나 요즘 다이어트 하니까 이런 거. 정말 아닐 수도 있어. 아니, 나올 때 표정이 되게 당당해요. 나 요리사야. 나 요리사야. 식사 선정 게임을 해서 나온 음식 그 사람이 먹을 때 우린 이걸 먹읍시다. 아, 아. 너무 잘해. 아니, 이것도. 오케이. 야, 이거 진짜 먹고 싶은데. 한 사람 나도 먹고 먹자. 싶다. 원래 이런 거 맛있는 거 1등에서 먹기. 요것만 해도 방송이 돼. 그럼. 굳이 저 아는 안 해. 오랜만에 옳은 소리 한다. 자, 우리 복불복 시청자 중에 한 분과 통화를 해서 그분의 결정으로 식사 선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복불복 마니아 100분에게 참여 신청을 받았고요. 그리고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아. 이야, 이야. A팀에 서고 싶은 사람, 저쪽으로. B팀에 서고 싶은 사람, 이쪽으로 가시죠. 하나, 둘, 셋! 나 왠지 보라버니 걸릴 것 같아. 진짜, 갑자기. 네, 자, 이쪽으로. 끝날래? 아, 유상무랑. 네, 너, 안 돼, 끝났어. 유상무. 아, 나 유상무 왜 이래? 어, 나 왜 유상무
오빠 여기 왔어. 왔어요. 저로 가요? 아, 저로 가. 알았어. 저 저로 가. 승현 씨는 어디에요? 저는 여기 팀. 진짜?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진짜? 예. 저희가 삐집이지? 화이팅! 나 믿어. 우리 저번 주에도 우리가 안 걸렸어. 그럼. 나 요즘 좋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시청자한테 전화해서 A예요, B예요 그러면 조금 느낌이 다를 수 있잖아, 심리적으로. 맞아요. A예요, B예요 하면 솔직히 A유를 많이 하죠. 아, A유, 그래. 아니면 이렇게 해요, 이렇게. 천국, 지옥. 그렇지. 아니, 왜 이래. 그래, 지옥해. 지옥해. 좋아. 우리 지옥. 아니, 안 해. 너무 많아. 아니, 그쪽 팀은 그쪽 나라로 해가지고. 어, 우리 너무 유치해. 나라로 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나라로 해서. 시끄러워! 시끄러워! 예, 이겼어. 아니, 예능에서 딴 사람들 말하는데 시끄러워가 뭐예요? 시끄러워. 상팀 100팀. 상팀 100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너무 안 돼! 뭐, 어떻게 하냐고. 야, 이렇게. 이렇게. 우리 이렇게 하면 축구, 야구. 이렇게 하자. 축구, 야구. 좋아. 그래야, 그래. 축구, 야구? 어. 잠시만요. 우리 야구. 우리 야구! 가위바위보 해요, 저, 아니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우리 야구! 야, 먹지 말자! 먹지 말자! 야, 이렇게 은근 일치가 안 돼서! 오다 갔다! 야, 너 이렇게, 이렇게 안 맞아, 제가. 그냥 빨강 노랑으로 해요, 빨강 노랑. 노랑 노랑으로 하얀 거 좋아. 자,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 노란색. 화이트. 좋아, 흰색. 흰색. 흰색이냐, 파란색이냐. 그러니까, 고르는 팀이 걸리는 거예요. 꽃바로. 자, 끝번호 920입니다. 끝번호 920. 갑니다. 남자다. 파랑색. 아, 남자 파랑 부럽네. 어, 남자 파랑만 해. 여자가 걸려야 돼. 여자가 하얀 거. 남자는 파랑을 해.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여기 복불복쇼에 진행하고 있는 개그맨 남인석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네네. 예, 반갑습니다. 아, 죄송하지만 성함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예, 저 조인준이라고 합니다. 네, 조인준 씨. 어, 무슨 일 하세요? 웹사이트 만드는. 웹사이트! 지금부터 이제 조인준 씨가 하나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자, 잘 듣고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파란색 또는 하얀색. 둘 중에 하나. 파란색 혹은 하얀색. 하나, 둘, 셋! 나이스! 빨강 노랑으로 해요, 빨강 노랑. 은근 위치가 안 돼서! 오다 갔다! 흰색이냐, 파란색이냐. 하나, 둘, 셋! 파란색. 아, 이거 잘못됐어. 뭔 잘못해? 파란색은 못 생겼어요. 파란색이요? 파란색이 너무 그런 거 아니잖아. 파란색이요? 네네. 조인준 씨 왜 그러셨어요? 아, 이거 왜 이렇게 잘못했어. 조인준 씨. 파란색, 파란색이라고. 네, 저를 끊지 마시고요. 조인준 씨가 선택해 주신. 아, 뜯고 싶어. 이제 여기서. 안 던지, 서던지, 둘 중에 하나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저희가 안 던지, 내가 서던지. 반대로. 자. 하나, 둘, 셋! 그냥, 아, 나, 왜, 빨리! 자, 조인준 씨. 기재했어. 세 명 중에, 이제 누구는 앉고 누구는 서 있습니다. 이제 조인준 씨가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조인준 씨는, 아, 앉아있는 사람 선택하시겠습니까? 서있는 사람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서있는 사람! 장동민 씨가 살아남았습니다, 조인준 씨. 감사합니다. 아유. 잠깐만요, 조인준 씨. 네. 자. 자, 조인준 씨. 숫자를 1입니까, 4입니까? 1입니까, 4입니까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사모녀. 이거 취향 되게 좋아. 어떻게 부를 수가 있어? 뭐야? 이거 왜 그러는 거야? 진짜 나한테요. 그래. 다 찍은 게 다 찍은 혹시 뭐 우리 복불복 팀에 해주 싶은 얘기 있으면 한번 해주시죠. 저녁에 팔렸습니다. 앞으로 잘 공격한 음식들 많이 먹고요. 나중에 한번 저도 참여해주시겠습니다. 그래요. 수아라 도와주신 조민주 씨 정말 하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중에 연락하시죠. 감사합니다. 무대장으로 우리 남희석 씨가 시작한 음식 공개해주세요! 빨리 들고 나와! 먹게! 이런 거 안 돼! 안 돼! 입에 쏟아! 불람쌈이네. 아! 저게 좋겠다. 헐, 대박. 대박. 대박, 극불다. 아, 대박이다. 우리 먹었던 그게 쓴 거. 아, 아 이거, 와, 이거 진짜 쓴 거. 이거 몸에 스치. 오. 야. 너무 웃어요. 잇몸소는 맛이 쓰고 약간 찬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여성에게 많이 사용되는데요. 생리통을 치료하고 산후에는 자궁 수축을 도우면서 또 이뇨작용이 있어 부종을 치료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게 네. 생리통이 좋은 거잖아요. 네. 네. 와, 잇몸초 월남쌈. 그거 풀러서 먹는 거죠? 우리도 한 번만 먹으면 안 돼. 우리 거기 땅콩 버터 손으로 한 번만 찍어 먹으면 안 돼. 안 돼, 동물 걸 먹지 마. 나 잇몸초에다 찍어 먹게, 그러면. 아, 예빈이 하나만 주자. 그래, 어? 나 하나만 먹자. 우리 사실 2대씩이 나나. 집 얘기해줄까? 예빈이 안 줄 거잖아요. 시청자가 선택하는 걸 먹기로. 근데 내가 뭐라는 줄 알아? 센 거 하나만 주라고 그래. 그게 나야. 센 거 하나만 그게 나예요. 큰 거 먹는 거. 큰 거, 큰 거. 장난 아닌데, 이거. 이렇게 많이 못 먹어, 원래. 이거 잘라 먹어야 돼. 아니야, 이거. 아니, 지난주에. 지난주에 나는 맛 봤는데, 안 먹겠다고 안 먹겠다고. 최악이야. 저 못 먹어, 못 먹어. 어? 와, 저기 봐. 저기 빠져났어. 어, 진짜 진짜 써. 진짜 써, 진짜 써. 진짜 써. 이거 진짜 써. 머리가 아파. 어, 예스 아니고 이제, 아 써. 아 써! 진짜 써! 아! 뭐야? 아! 이번 달부터 이제, 생리통. 어우, 없어. 생리통 비켜. 생리통 비켜! 물 새끼 계속. 그래요? 그럼 하나 더 드실래? 뭐 사람이 아프네. 이빨 치 아픈 것 같이 저렇게. 나 소름 느끼진다. 저 뭐 수술. 와 대박. 진짜 이거 어떻게 말을 설명을 못해. 어. 소름 끼쳐. 뭐. 와 이건 대박. 난 저거 아예 안 먹어봤어. 너 먹어. 안 먹어. 아 이빨에 낀 게 이렇게 겁도. 아 이거 너무 써. 아 진짜 야 이거 공기랑 감은 난리야. 어. 매이면서 매운 그 기운도 올라오고. 맞아. 이거는 좀 후쿠쿵도 좀 강해. 제가 내 인생에 먹은 거 중에 제일 써. 와 진짜 어떻게 저래? 풀이. 진짜 진짜 일단 써 진짜 그냥 써 써 뭐 다른 써 써 써 완전 써 써 써. 내가 하자. 왜요? 몰랐는데. 왜요? 본인 거를? 다섯 명은 다 먹었어. 근데 유상무는 한 번도 안 먹었어. 안 물렸으니까. 그래. 그러면 유상무 네가 다섯 명은 갈바벨 다 이기면 봐줄게. 아니, 상무야, 너도 이건 벚꽃복 중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야. 맞아. 정말 웃음이 나오겠어. 네. 너 막내랑 1대1 대결 어떠냐? 야, 너 왜? 막내 신고 씨. 그래, 그래. 아, 내가 왜? 막내 신고 씨. 신고 씨, 신고 씨. 너 아버지야. 그러니까 우리 대표야, 네가 대표. 네, 형. 막내 대표. 네. 오케이? 막내 나오고. 파이팅! 파이팅! 오케이. 야, 왜? 한 번 쓴맛을 보여줘. 안 해! 그래. 너만 안 먹었어. 그래, 이기면 돼. 내가 왜? 이기면 돼. 아, 빨리 와. 빨리 와. 아, 이게 한번 진짜 착해. 빨리 와. 가자. 빨리 와. 어쩜 하냐, 이렇게. 빨리 와. 야, 그러면 둘이 버드글러브로 정당당당하게. 반드시. 그래. 어. 그 힘이라도 약간 80 같은 거 하자고 하겠는데. 너, 너 정도. 그래, 그래. 써봐. 와. 글러브.
봐봐, 괜찮아. 갈게요. 복불복입니다. 그렇지. 오늘 하는 거. 진짜. 고박이라고 하겠습니다. 고박이. 고박이. 던져. 정의없게 던졌어. 그래. 정의없게 던졌어. 정의야, 아니, 저렇게 던진 거 아니야. 이... 아니야, 괜찮아. 왜 그래.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아. 아직 괜찮아. 아니, 유상무 먹이고 싶어가지고. 어머니, 이건 이오빠. 어머니, 이건 이오빠. 오, 역시. 남자답게 멋있게 먹어. 우리 막내 10. 들려보고. 2다. 이 오나라, 오. 아, 나면 그가 나오는데 나오는 거 그럼 졌다. 그럼 졌다. 이르니. 아, 내가 다시 먹어줄게. 그래. 한번 해보고. 네, 자, 갑니다. 이야! 그니까, 자, 처음엔 몰라. 처음엔 몰라. 전혀 안 와. 한 15초 정도 지나고. 아니, 아니야, 지금 먹을만해. 괜찮아. 이따가. 제 목에 넘겼을 때가 최고야. 살게 씹어놔. 살게 씹어놔. 씹지도 않았어. 안 씹어. 씹어. 아니, 안 그러면 배터리 기생충 생긴다. 지금은 상관아. 네가 연기야. 내가 알아. 좀 이따가 자연스럽게 돼. 알았어. 아니야. 벌써. 아니야. 혓바닥으로만 지금 매절해. 아니야. 아직 연기야. 여기서 와. 내가 죽어야 연기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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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왔어. 막, 한 번 보고 연기해. 이 녹즙이 나와야 되는데 녹즙이 안 나왔어. 아니야. 씹어. 오늘 씹어. 너무 예뻐. 만졌어? 응? 아니, 아직 안 응? 생기지 마. 가지고 있어. 나 벌써 이때 아닌데. 야, 별거 아니야. 이거 편집해. 안 하걸래. 아니야, 먹어야 돼요. 먹어야지. 이제 쉬면 그때부터 시작이야. 맞았어. 아, 너무 좋아. 야, 입으로 공기 들이마셔봐. 입으로 공기 들이마셔. 절대 안 돼. 입으로 공기 마셔. 잠깐만, 잠깐만. 입으로 공기 마셔. 입으로. 안 돼. 아, 입으로 나오면 안 돼. 왜 여기 좀 안 먹었어? 아, 얘가 쓴 거랑 매운 거 약해. 어? 쓴 거에 되게 약해. 핫도그 이런 거에 약하고. 얘는 진짜 복불복 안 맞네. 작년에는 우리 프로그램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 와, 진짜 먹겠다. 와, 진짜 먹겠다. 생겨. 생겼어. 안 돼! 너 뭐 하는 거야? 얘 원래 걸린 거 아니었잖아. 똑같아. 근데. 먹어. 그냥 인정. 행복해. 풀이 달어. 잠깐만. 어? 지금 얘 지금 어디 가시야? 공원에다가 풀어놓으면 다 찍어 먹어. 와, 꿀 맛이야? 오, 맞아. 빨리! 쓴바기는 지금부터는 껌이야, 껌. 쓴바기의 그 쓴맛에 그 40배, 50배는 되는 거야. 5배 되는 거 더. 야, 이거는 못 생겨. 너무 씹었어. 이거 어떻게 생겼어요? 미친 줄 알았어. 지금도 혀가 써. 와, 나 이렇게 심한지 모르고 너무 씹었어. 처음에는 몰라. 처음에는 알아. 처음에는 모르니까. 이거 먹고 닭살 돋았다니까. 피부 확 올라오고. 처음에는 알아. 자, 인증샷. 최대의 아까는 인증이 아니야. 아니, 미쳤어. 예빈 씨를 좋아하는 남자가 많아요. 많아요. 되게 실물로도 막 그렇게 예쁘냐. 왜 그렇지? 실물을 안 봐서 그랬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예쁘게 나오냐. 집에서도 와. 데뷔하고 몇 년 있다 알았어요. 예빈아, 너랑 똑 닮은 애가 텔레비 나오더라. 완전 다르죠? 지금 TV가 완전 다르잖아요. 전 남석 선배하고 헷갈려요, 저는. 아, TV를 보는 사람들은 완전 다른데. 말도 안 된다, 그건 좀 심하다, 심하다. 아, 나 진짜 남석 선배인 줄 알았는데? 개그맨이 그렇게밖에 말빨이 없어요? 네? 개그맨이 그렇게밖에 말빨이 없어요? 남석 선배랑 비슷하다니, 그 말이 안 돼요, 지금. 와, 대단하다.
정말. 너 왜 모델이 그렇게 생겼어요? 생각한 게 고작 그거야? 그리고 둘이 결혼해. 진짜 둘이 결혼하면 대박이겠다. 대박. 둘이 다 서로 결혼도 하고. 그래? 그래. 야, 너 얼영부영 너 보람이 좋다 그러는 거 아니야. 아, 됐어요. 아, 근데 이쁘다, 이쁘다 해줬더니 이게 또 수영지를 박박한 거야? 진짜 짜증내는 거 같아, 진짜. 결혼하면 저럴 것 같아. 아, 근데. 아니, 맞을 것 같아, 결혼하면. 근데 실제로 장동민 씨가 백보람 씨를 조금. 동료 이상으로 생각해요. 아니 처음에 우리 막 기사나고 그러기 전에는 모니터 하면서 또 계속 문자 보내고 그랬었는데 기사나고 이런 다음에 연락 안 하죠 거의. 그러니까, 거의 그걸 못하겠어. 원래는 같이 왜? 응. 옆에 있으니까? 원래는 같이 왜? 옆에 있으니까? 이제는 같이 보니까 옆에 있으니까. 근데 정말 여자들 저기 옆에서 자꾸 좁혀졌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긴다? 눈 마주 보기 싫죠. 아우 그만해요. 눈만 마주 보기 아니 어때? 나 싫어. 눈만데 눈 많이 그래. 아, 자, 왜 그래? 눈 마주 보기 싫죠. 어떡해. 눈 피하면 안 돼. 피하면 안 돼. 이거 하면 뭐가 나는 안 돼. 아니, 하나, 둘, 셋. 아, 정말. 셰프가 지금 어느 정도 음식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셰프가 먼저 만들어 온 음식들이 맛이 괜찮아요. 너무 맛있어요. 오, 이제 요리사 같아요. 장동건 씨, 아니 장동건 씨. 장동건 씨 뭐야? 장동건 씨. 조수영 씨 어디 있습니까? 야, 오타가 너무 났다 이거에서. 자, 힌트 주십시오. 예. 봉투를 하나씩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이 두 개네. 뭐 하시겠습니까? 유상진 씨. 핑크색. 핑크색을 가장 앞쪽에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핑크색. 네. 메뉴입니다. 자, 그 봉투를 보고 셰프에게 메뉴를 주문해 주십니다. 어, 그래요? 말씀해 주세요. 여기요. 네. 사장 나오라고. 이따 걸 바로 머핀 주세요. 머핀 없습니다. 없댄다! 오! 없댄다! 오, 떨려! 야, 이게 더 떨려! 머핀 돼요? 핀이라도 갖고 와봐! 머핀이라도. 좋습니다. 머핀 이게 재밌다. 자, 다음. 머핀. 예비 씨. 저는 바로 옆에 있는 파란색이요. 아까부터 봤었어. 그러면 셰프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걸리는 거예요. 자. 아, 내 메뉴도 떨어졌으면 좋겠다. 핑크. 왠지 안 걸리. 자, 이거 하나 보고 말씀해 보세요. 네, 사장님. 네. 케이크 돼요? 케이크 아. 돼요? 아, 케이크는. 아, 케이크는. 아, 케이크는. 아, 케이크는 안 파네요. 아! 아! 아니, 파는 게 없어. 너무 좋은 가게야. 이미 내는 게 없어. 나 하면 돼요? 자, 수영. 그렇게 하면 걸려. 자, 노란색. 노란색. 자, 질문 들어갑니다. 수영 오빠가 고민 걸릴까? 해줘야 되는데. 어, 그런 거 좋아하나 봐요? 쓰는 거? 뭐야, 이거 이상해. 아, 이거 맞는 거 같아. 이거 봐, 내가 저걸 줄 알았어. 먼저 봐봐요, 보여주시고. 아, 좀. 뭔가 어려워. 자, 질문 들어갑니다. 자, 수영 씨. 사장님, 여기 브라우니 하나 주세요. 아, 브라우니야? 제발, 제발. 제발. 없습니다. 없을 것 같았어. 진짜 안 걸렸어. 우리 사장님 왜 그래요? 어. 보란색 가운데 있는. 일부러 맨날 나 시킨다?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나오면 난 나한테 얘기.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셰프님. 네. 네. 쿠키 있어요? 네. 쿠키 있어요? 아, 쿠키요? 아, 이겼다. 걸렸다. 걸렸다. 맞는 거 아니야? 걸렸다. 아! 네. 있다. 아. 있다. 아, 아 쿠키가 흔들렸어. 아! 뭐야! 안 돼. 자, 나 몰라, 진짜 몰라. 멘트 거 몰라. 그럼 동민 오빠 먼저 고르기. 응. 멘트 몰라. 가지고 있자, 골라. 일단 나와주세요. 네.
아, 일단 나와 있어요. 이거? 이게 먹을 음식이에요? 아니면은 벌칙 음식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아. 아. 궁금해. 누가 걸려도 재밌겠다. 아, 야, 우리 악마 파트. 왜? 왜? 아,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고르면 안 된다니까. 남자 특집이야, 남자 특집. 마지막에 고르면 안 된다니까. 와, 오늘 안 걸린 사람 진짜 좋다. 뭐 가루가 들어있어? 그래, 나도 물가루 걸렸어. 오빠 먹는 거 같아. 셰프님. 네? 아니에요. 공포. 봐봐요. 난 뭔지 모르겠어. 마카롱. 마카롱. 아, 이거 마카롱. 이거 뭐 왠지 없다 그런다. 왠지 마카롱은 맛. 자, 상금이. 팬케이크. 나 케이크 해. 팬케이크. 팬케이크네. 팬케이크가 있는지. 나 아까는 하나. 살짝 봤어. 네. 뭐 가루가 들어있어. 셰프님. 네. 야, 우리 악마. 뭐 가루가 들어있어? 셰프님. 네. 야, 우리 악마. 아니, 왜? 하나. 팔배 봤어. 셋. 마카롱. 마카롱이야, 이게 마카롱이야, 이거. 야, 잠깐만, 이거 멍청. 어, 냄새 이게 뭐야? 모르냐? 마카롱이야, 마카롱 몰라요? 이게 뭔데요? 피자 같은 거 뭐예요? 피자 같은 거. 네, 팬케이크입니다. 아이고! 근데 이게 마카롱이에요? 혼자 팬케이크. 같은 팬케이크. 아니, 이거 엄청 냄새나요, 오빠. 저희도 주세요. 아우, 탔네, 씨. 치즈 냄새 같은데? 치즈 팬케이크인가 보다. 네. 냄새가 비슷하더라고요. 셰프님도 본인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나. 오늘 간만. 야, 맛있겠다. 우와. 아이쿠요. 정말? 나. 야, 셰프 예술이야. 네, 셰프님 원래 음식 되게 잘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보기에도 진짜 맛있게 보여요. 근데 이 보여주시네요. 이제 보니까 정말 요리사 같아. 저 똑같은 먹어요. 감사합니다. 와, 정말 맛있겠다, 맛있어. 이거 되죠? 아니, 난 이거 끝을 먹어야 돼. 맛있다. 우와! 맛있다. 진짜 어리잖아요. 아, 정말 셰프님이 요리를 잘해. 너무 맛있다. 야, 아니, 되게 기분이 좋네요, 칭찬받는 거. 진짜 되게 부드러워요. 기분 최고! 와, 아니, 이렇게 맛있는 거를 할 줄 아는데 그동안 그렇게 했어요. 아, 진짜 맛있어요. 장동민의 팬케이크 시식 있겠습니다. 이거 재료가 뭐야, 사장? 오우, 네, 네. 이게, 멋있게 먹은 느낌? 이제는 과일이 왕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으며, 향이 강해 사람마다 실컷 중에 분명한 과일입니다. 과일은 연한 황색이며 매우 달기 때문에 식용 또는 재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아, 그러면 먹으러 가시네. 알겠네. 이게 뭐야? 이게 멋지다. 그래서 한번 먹어서 더 괜찮을 근데 거야. 근데 왜 이상한 냄새가 나지? 왜 썩은 냄새가 나지? 너무. 아! 어? 아. 큰일 났다, 이거. 정말로. 아! 과일을 이렇게 익히니까 냄새가 더 이러지. 아, 진짜. 왜? 야. 대박이야. 그거 그렇게 막. 싶어, 냄새가. 왜 찍었어? 짜증나! 짜증나잖아! 여기, 여기. 어, 어떻게 돼? 이렇게 막어, 이렇게 막어! 너만 맡어! 너만 맡어! 이 코에 붙어! 너만 맡어, 너만!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안 돼! 빨리 먹어. 어떻게 나? 아, 입에다 담아. 아, 빨리 넣어, 빨리. 와! 짜증나! 와! 와! 집어 던져! 아! 와! 와! 아, 내가 어떡해! 내가 어디, 아! 여기 술자리가 술식자리. 이게 뭐야. 와! 제정신이냐고? 이거 진짜. 빨리 먹어. 못 먹겠다. 먹어! 알았어. 와! 야. 아, 냄새를, 냄새 리액션은 다 똑같은데. 왜 이렇게 계속 맞는 거야? 냄새가 돌아왔어. 와! 진짜! 다 저거야! 신호도 저거고, 다 저거야, 다 저거야.
빨리 먹어요, 내 시간이 다 하나, 둘, 셋. 근데. 너무 조금 먹었어, 진짜. 그냥 나도 안 먹었어. 내 나한테 때리려고 그랬지. 강해? 강해? 어! 강해? 어! 어! 앞에 뭐가 있나 봐. 계속 치워. 이렇게 앞에 치워. 아! 어! 누구랑 싸우고 있는 거야, 지금. 누가 싸우는 거야? 앞에 누가 있어? 누가 있어? 누가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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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큰 적이 너 자신감에 싸우면서 이겨야 된다. 아, 무서워. 어! 어! 어, 그거. 생겨. 생겨, 생겨. 한 대 맞았어. 나한테 지금 앞사람 친 거야. 어, 또 맞았어. 왜 맞기만 해요. 무명의 적에게 공격해요. 진짜 어이없나봐. 무명의 적에게 보이지 않는 적에게 공격을 해라. 어서 막고만 있지 마. 정민아, 어. 정신을 집중하고. 어, 또 맞았어. 괜찮아요. 그만 때리세요. 우리 동민이 이러다 죽겠어. 어? 멈춰. 잡았어. 다음 괜찮았어. 시간에. 다음 시간에. 큰일 났다, 이거. 야, 과일인데 뭘. 더 알아. 과일 아니, 과일 아니. 씹어봐요. 밀가루하고 같이 있어도 괜찮을 수 있어요. 큰일 났다.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큰일 났다고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왜 큰일 난 거야? 넘기지 못했어. 어, 공격하기 일부 직전. 얘가 하고 있을 침 때문에 더 많아져. 어. 어. 하나, 둘, 셋,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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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치워, 얼굴 안 보여. 아! 손 치워, 얼굴 안 보여. 아! 손 치워. 아! 코 치우지 말고. 코 치우지 말고 손을 치워야지. 아! 코를 치면 어떡해. 아! 아! 궁금하겠다, 궁금해. 아, 정말 재밌다. 분명히 간다! 꿀꺽! 아, 아, 먹었다, 먹었다. 워너, 워너. 1분에 6패터. 잘한다, 콧물이 졸졸 흐른다. 야, 너 코 울맞다, 콧물병 울맞어. 야, 뭐야? 어? 이게 드디어 야! 아, 뭐, 아. 야, 무슨 맛이에요? 나 먹었어! 형님, 무슨 맛이에요? 먹었어. 무슨 맛이야? 처음 경험해 보는 맛이야. 진짜. 진짜. 처음 경험해 보는 인생이야. 인생이야? 진짜. 어, 나 새로운 거 봤어. 반주각. 두 사이. 그래. 자, 두 사이. 아, 나 왜. 잠깐만. 자, 스텝부터. 그렇지. 예! 자, 어, 대박. 1인데 뭐. 그래, 대박. 이기겠지. 좋아. 3. 고생하네. 예빈이는 지금도 불안해. 3. 승현아, 한 번, 모두 한번 가라. 그래, 승현이 오빠도 네. 해야지. 어, 진짜 어쩌 애는. 자, 강예빈! 아, 좀 이렇게 스피드 많이 돌려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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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들어와. 보세요. 아, 열심히 오세요, 일하면서 오세요. 가지 말고. 일하면서 가지 말고. 마지막 가는 길. 곱게 보낼 순 없지, 우리가. 팬케이크로 보내드릴게요. 이거? 안 돼요, 가운데 거. 이거 하나. 팬케이크로. 들어와요. 그래. 얘 진짜 좋은 추억. 먹어. 만들어 가시네요. 먹어. 아까 아우 멋있게 오프닝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뷰티 장만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잘 먹고 잘 살아라. 너 왜 갔어? 얘들 좀 먹어야 돼. 가자 가자.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 사시는 냄새가 나죠. 많은 거. 앉아서 먹어 앉아서. 희한한 냄새가 나.
얼굴에 맞아. 안 돼. 아, 나한테 얘기 좀. 진짜 내 몸에서. 오. 뭐 얼마나 돼? 남자야. 얼마야? 얼마야, 근데? 아, 드실만 한 거라고. 뭐예요, 오빠, 어떡하지? 새로운 맛을 봤대네. 처음 경험한 거래. 처음 경험한 해보면. 마이크 여기 있어요. 먹었어요? 뭐, 이거 뭔 소리야? 여기서 꽁꽁 소리나 봐요. 니가 못 받아들이는 거야, 니가. 오케이. 저렇게 빨리 먹는데 지금은 뭐가 돼? 뭐 하는 거야, 지금? 테이프를 몇 개 쓴 거예요? 난 연예인이야! 어? 난 연예인이라고! 아, 왜 이래! 등에 왜 이래! 나 왜 이래! 너. 왜 이래! 너 앉아. 왜 이래, 너! 아, 나! 개야, 바보! 으아! 빨리 가! 안 돼! 앉아, 너. 아니, 앉아. 앉아, 너. 너무 간단히 딴 사람 그래, 그 딴 사람 그래. 왜 내가? 나 먹었어, 나 이거 마무리하고. 나 진짜 먹었어, 뭐. 진정 나 진짜 먹었어. 그 입에다 넣기만 해. 아니, 나 먹었어. 나 뭔가! 이거 뽑아내! 아, 이걸 뽑아내, 그냥! 야, 너 뭐야? 끝나고 나니까 저러는 게 어딨어? 끝나고 나니까 욱하고 있어, 지금. 아, 이런 게 어딨어? TV에서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 오해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울고 있잖아. 우는데. 다시 울고 있잖아, 지금. 가식적이었어. 아니, 아까, 울고 있잖아. 아까 그 모습만 봤으면 오해하실 거 아니야, 정동 씨를. 그래. 아. 울고 있어요. 자, 장동민, 있는 샷. 잘생겼네. 나는 요리사. 한번 떨지 말아요? 와, 대박. 무관심이야, 무관심이야. 갈 때 돈 저한테 계산할 수 있어. 그렇지. 복부동이구나. 아, 나. 정신을 차려야지. 박정진이 이렇게 화내면 되는 거야, 정말. 진짜. 아, 야, 찍고 있자!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셰프트 씨! 왔다! 뭐 하는 거야? 아니, 이딴 거 만들지 마세요.